자, 안녕하십니까. 프로보드 이상희입니다. 지금부터 스케이트보드 인기 스킬 탑10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skateboard tricks top 10. Number 10. 킥플립이요. 노스라이드. 푸시오프 가이드. 푸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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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보드를 제일 먼저 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술이 푸시오프입니다. 탑10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푸시업을 하시기 전에 스탠스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가는 레귤러 스탠스이기 때문에 왼발이 앞으로 가는 스탠스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앞발에 무게중심을 70, 뒷발에 30 정도 두는 게 좋습니다. 쳐맞고 싶지. 푸시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왼발을 마운팅 볼트 위에 약간의 대각선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은 왼쪽 무릎 쪽에 힘을 꽉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왼손을 왼무릎에 갖다 대는 것도 좋습니다. 뒷발을 뒤로 힘차게 밀면서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고 다시 뒷발 앞으로 당길 때는 상체가 펴집니다. 앞으로 숙여지고 다시 당길 때는 펴지고 다시 숙여지고 펴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뒷발을 뒤로 밀 때는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어서 발가락만 땅에 닿고 계속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드 위에 두 발이 올라서면 앞발을 틀어서 11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내리실 때는 다시 앞발을 틀어서 푸시오프 처음 자세와 동일하게 만든 다음 뒷발을 땅에 내리시고 반복적으로 푸시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멈추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드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멈추기에 가장 좋고 그냥 보드에서 뛰어내리면 간지가 안 나기 때문에 베이직 스탑이라는 발바닥을 이용한 스톱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오프와 동일하게 앞무릎의 무게중심을 70에서 80% 정도 두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듯이 바닥에 마찰을 크게 주셔야 보드가 확실하게 스톱이 됩니다. 앞무릎에 무게중심을 주고 뒷발을 천천히 바닥에 갖다 대면서 스톱을 하면 됩니다. 이때 앞무릎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면 보드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앞무릎에는 무게중심을 많이 주고 발바닥을 천천히 땅에다 마찰을 시키면서 꾹 눌러주면서 마지막에 스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오프는 푸시오프란 스케이트보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밸런스를 잡는 기술이기 때문에 푸시오프를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다른 기술을 할 때 좀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오프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진 기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이비.